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축제의 문을 열어줄 오늘의 MC를 소개합니다. 이트, 조우종, 이시연. 아시아별들의 축제. 안녕하세요. 오늘 의상이 나 우아하네요. 네. 동환이 어디 있어? 동환이 나야 나 남자남이란. 아, 자꾸 연.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형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고맙습니다. 지프씨, 예, 신짜오 네. 고맙습니다. 에, 나고야から 来ました. 보이즈 안 2016 AAA 뉴 웨이브산 드라마 부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두 분 축하합니다. 자, 다시 한번 두 분께 뜨거운 박수 부탁. 여배우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마. 국민 남편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아, 네. 아름다우십니다. 예. 네, 굿와이프에서 매력 넘치는 로펌 조사원 김단 역을 맡은 나나 씨는 아이돌 상인데 수상 소감 정말 궁금합니다. 네. 네. 아무것도 하지 마. 왜 제일 나? 선우야. TVN 응답하라 1988 MBC 운빨 로맨스 류준열 영예의 수상자는 류준열. 네, 신인상의 류준열 씨 축하드립니다. 네, 유진열 씨 응답하라 1988로 존재감을 알린대요. 유진열 씨 첫 주연작 운빨 로맨스에서 자신만의 색깔로 캐릭터를 구축, 호평을 받으면서 2016년 최고의 슈퍼 루키로 떠올랐습니다. 자, 유진열 씨 뒤쪽에 트로피가 있습니다. 네, 본인 트로피를 이제 뽑아 오셔야 돼요. 예. 네, 그겁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자, 수상 소감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유진열입니다. 네, 아까 수상 소감에 되게 부담을 주셔가지고 좀 예. 준비... 아, 편하게 하십시오. 예, 네. 편하게 준비하신 예. 거 그대로. 예. 글쎄요, 아 요즘 주변에서 굉장히 그 아, 고맙습니다. 네, 요즘 주변에서 좀 되게 황당하고 좀 깜짝 놀랄만한 일들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상을 받아서 좀 놀라진 않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유준열 씨. 맞죠? 아, 그런데 받으실만해요. 정환아, 왜 그래? 너 아무튼 뭐 AAA에 참가하고 함께 하시는 동안에는 굉장히 즐겁고 다 내려놓으시고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고요. 오케이. Thank you for thank you your love and support of Reply 1988 and Lucky Romance. I really appreciate it. Thanks. 아, 응팔이요? 네. 아, 예, 응팔. 응답하라 Reply 1988. 발음 예. 좋네요. 네, 네네. 네. 와.
마이클 태양의 후예에서 맞춤 캐릭터를 만난 진구 씨. 배우와 상대 배우와의 환상적인 케미와 열연을 선보였죠. 2016년 대세 배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네, 배우 남궁민 씨는 리멤버에서 네네. 예. 다시 한번 두 분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구 씨, 남궁민 씨. 사실 진구 씨께서 이제 저랑 같이 만든 AOA 특유의 섹시하면서도 건강님이 넘치는 매력으로 배수진 씨, 박보검 씨 올라오십시오. 본인이 해보세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아니, 해요. 네. 뭐 어떤 거인데요? 가수 부문 수상자입니다. 네. 상자입니다. 박신혜 씨는 한국 여배우 최초로 아시아 투어에 나서는 등 절정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축하드립니다. 예. 네, 축하드립니다. 자,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드라마 부문 대상은 조진웅 씨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까이에서 가수분들 보면서 2016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가수 부문 대상 엑소입니다. 엑소는 세련된 음악과 시선을 강탈하는 퍼포먼스로 가요계의 절대 강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발매한 정규 앨범 3장이 연이어 그리고 우리 네네. 이분들께서 드라마 K-POP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뒤에 계신 팬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어떠세요? 어떠세요? 아, 최고다라고도 표현.